수학은 이지 훈. 바로 대칭성을 이용한 이젠 간단하게 그리는 연습입니다. 하나의 특수한 형태인데요. 선생님이 정리해준 이것만 딱 갖고 계시기 바랍니다. 자, 뭐냐? 우리가 이 절대값 x가 나와요. 자, 절대값은 대칭성을 갖고 있어요. 대칭성 갖고 있는데, 자 보세요. 절대값 x는 대칭성을 갖고 있는데, 이 대칭성 얘는 y축 대칭성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 마이너스 x와 플러스 x를 대표해서 똑같습니다. 응? 왜? 절대값의 성질에서 절대값 마이너스 x와 절대값 x는 같습니다. 그러니까 x의 부호를 바꿔도 똑같아요. 함수값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y축 대칭성을 갖고 있죠. 우리가 그 고등수학과에서 도형 이동에서 y축 대칭시키면 뭐의 부호를 바꾸죠? x의 부호를 바꾸는 겁니다. 그럼 함수값은 똑같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y축 대칭성을 갖고 있다. 절대값 x는 명심. 그러면 절대값 y는 당연히 x축 대칭성, x축 대칭성을 갖고 있겠죠. 이거 명심. 그 다음에 절대값 x와 절대값 y가 같이 있어. 아 그러면 얘는 x축, 그 다음에 y축, 그 다음에 x축은 y는 0이고 y축은 x는 0입니다. 따라서 원점. 원점 대칭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일단 이걸 틀로 하고, 이게 대칭성, 절대값의 대칭성의 특징입니다. 다시, 절대값 x는 y축 대칭성, 절대값 y는 x축 대칭성, 절대값 x와 절대값 y가 같이 있으면 x축, y축 원점 대칭성. 이 말인데, 다른 말로 y축은 x는 0축 대칭성, x축은 y는 0축 대칭성,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즉, 이 안을 0되게 하는 x는 0축 대칭, y는 0축 대칭, x는 0축, y는 0축, 그 다음에 x는 0과 y는 0이 만나는 원점 대칭, 0,0점 대칭까지 이루어진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이걸 한번 적용시켜 보도록 할게요. 어떻게? 여러분, 가장 첫 번째, y는 절대값 x가 있습니다. 절대값 x가 있어요. 얘는 무슨 축 대칭성을 갖고 있다? y축 대칭성을 갖고 있다. 어떻게 그리느냐? 물론 구간을 나눠서 그리는 게 옳습니다. 근데 대칭성을 이용해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무조건 한 구간만 쪼개. 가장 간단한 구간이 언제죠? 그렇죠? 얘가 0보다 크나 같을 때 아닙니까? 그러면 y는 x를 그릴 수가 있겠죠. 이걸 그리세요. 촥, 촥. 근데 x가 0보다 크나 같았을 때니까 이거 아닙니까? 그죠? 한 구간만 그리세요. 한 구간만 그리세요. 근데 이 그래프는 절대값 x가 있기 때문에 무슨 축 대칭? 반드시 y축 대칭을 이룹니다. 즉 x는 0축, y축이 되겠죠. x는 0축이 y축이죠. 대칭을 이룹니다. 촥, 끝. 이게 대칭성을 이용한 그래프입니다. 그 다음에 절대값 y는 x를 그려볼게요. 그럼 무조건 자 한 구간 쪼개라. 절대값 y. 절대값 y 있는 값이 0보다 크나 같았을 때 얘만 봐라. 그러면 역시 y는 x가 되는 거 맞습니까? 그러면 그려줍니다. 이렇게 쫙. 쫙. y는 x는 이거 아닙니까? 근데 y가 0보다 크나 같기 때문에 y가 0보다 크나 같기 때문에 이 그래프 맞습니까? 쫙. 얘예요. 근데 절대값 y가 있어요. 무슨 축 대칭? y는 0축. 절대값 y는 0 되는 값. y는 0축 대칭. 즉 x축 대칭을 이룹니다. 따라서 촥 이해입니다.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어허, 그렇군. 자 그러면 이젠 이거 볼게요.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y 이퀄 1이 있습니다. 우리가 저번 개념에서 선생님이 이거 구간 네 개로 쪼개서 그리지 않았습니까? 이젠 대칭성을 이용해서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무조건 한 구간을 쪼개라. 네 구간이 아니라 x가 0보다 크나 같겠고 y가 0보다 크나 같겠고
한국하는 쪽이라. 그럼 얘는 뭐죠? X 플러스 Y는 1 아닙니까? 이것만 그리십시오. 그럼 딱 그려줍니다. 요거 X축이고 그 다음에 쭉 무슨 축? Y축입니다. 원점에 Y절편 플러스 1 X절편 플러스 1 이렇게 그려지는데 X가 0답 하나 같겠고 Y가 0답 하나 같죠? 그러니까 그래프 어떻게 그려집니까? 요요 쭉 얘만 되는 거죠. 얘 이 한 범위를 그렸어. 이놈이 절대값 X니까 Y축 대칭. 얘를 Y축 대칭. 쭉 얘를 절대값 Y니까 얘를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쭉 그리고 무슨 축 대칭? 뭐 대칭? X는 0, Y는 0. 0,0 점 대칭. 원점 대칭. 쭉 끝. 오케이? 그냥 나오는 겁니다. 대칭성을 이용해서 하나만 그려라. 요거 하나만 그려라. 요 하나가 Y축 대칭되고 X축 대칭되고 원점 대칭된 거. 끝. 이게 이제 시험에 잘 나와요. 이 마른 모의 넓이. 대각선 곱하기 대각선 곱하기 2분의 1. 이해 됩니까? 선생님 그러면 이런 문제 있잖아. 절대값 2X 플러스 절대값 3Y 이꼴 뭐 2. 이거 그리래. 어떻게 그려? 이 이렇게 생긴 도형의 넓이를 구하래. 첫 번째 2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x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3y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y가 0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그럼 얘는 2x 플러스 3y는 뭐다? 2. 얘만 그려라. 응? 그러면 그려줘요. 촥 촥. 그러면 x가 0일 때 y는 얼마? 3분의 2. 3분의 2. y가 0일 때 x는 얼마? 1. x는 1. 응? 그러면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됐죠? 근데 x가 0보다 크거나 같고 y가 0보다 크거나 같기 때문에 그래프 어떻게 된다? 얘다. 얘를 절대값이 x 0 되는 값 바로 무슨 축 대칭? 2x는 0, x는 0축, y축 대칭. 그죠? y축 대칭.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1. 그러니까 y축 대칭 딱 시켜주는 거 그렇게. 얘가 0 되는 값 y는 0, y는 0축 대칭. 바로 x축 대칭. x축 대칭 시켜주는 거죠. 여기가 마이너스 3분의 2. 쭉 얘가 되는 거고 원점 대칭 이렇게 쭉 얘가 되는 겁니다. 얘. 오케이? 이 넓이를 구하라. 말은 뭐 아닙니까? 그러면 대각선 이 대각선 길이 얼마? 2. 이 대각선 길이 얼마? 3분의 4. 3분의 2, 3분의 2니까 2분의 1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4. 따라서 딱딱 넓이 얼마? 저 말은 뭐의 넓이 3분의 4. 이렇게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어때요? 네 개의 구간으로 쪼개 시켰습니까? 대칭선을 이용하시겠습니까? 어?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아, 이렇게 가는 거죠. 아니면 얘를 뭐 2 뽑아내 2 절대값 X 플러스 3 뽑아내 3 절대값 Y는 2 이렇게 놓고 풀어도 상관없습니다. 절대값 X 절대값 Y니까 X축 Y축 원점 대칭 되는 겁니다. Y축 대칭 원점 X축 대칭 원점 대칭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대칭선을 이용해 주는 겁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어렵게 일반화시킵니다. 어떻게 일반화시키냐면 좀 응용을 시켜요. 임의의 함수의 그래프를 줘서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임의의 그래프를 줍니다. 이 대칭성을 이용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 자, 볼게요. 거기서 요거 명심. 절대값 X는 무슨 축 대칭? Y축 대칭. 절대값 Y는 X축 대칭. 즉 Y는 0축이에요. 그게 X축이에요. 절대값 X와 절대값 Y가 동시에 있으면 그죠? X축 Y축 원점 대칭. 명심. 이것만 명심해라. 그럼 그래프가 너무너무 쉬워진다. 모든 절대값 그래프 이게 삼각함수건 지수함수건 로그함수건 무리함수건 분수함수건 그죠? 2차함수건 1차함수건 고차함수건 초월함수건 절대값이 붙은 그래프는 이 대칭성을 이용해주면 너무너무 쉽게 그릴 수 있다. 위력을 발휘하는 개념이니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이거 볼게요. 자, 우리 교재에서 이게 나왔지 않습니까? 보시면 X축이 있겠고 뭐가 있죠? Y축이 있는데 하나의 fx의 그래프가 뭔지 모르겠어. 얘가 y는 fx라고 합니다. 응? 오케이? 그때 어떤 그래프를 그리라고 하냐면 첫 번째 y는 fx의 전체 절대값을 그리래요. 응? 이것은 조금
좀 새롭게 여러분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럼 또 따르게 배우셔야 돼요. 이것은 이 fx가 절대값이 이게 대칭성이 있는 게 아니라 얘는 반드시 0보다 크나 같습니다. 절대값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이기 때문에 0보다 크나 같아요. 따라서 y와 같기 때문에 y가 0보다 크나 같습니다. 이 그래프는 절대 y값이 음수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먼저 뭘 그리느냐. 그냥 절대값을 전체 절대값 없애. 그럼 fx의 그래프를 딱 그려. 이게 그려졌잖아요. 그죠? 근데 이 그래프는 전체 절대값을 딱 취했어. y가 0보다 크나 같아. 그러면 이 x축이 y는 0축이죠. 이 y는 0보다 크나 같기 때문에 이 위쪽만 되는 거예요. 위쪽만. 이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이 위쪽에 있는 그래프 얘만 딱 놓고 이 아래쪽에 있는 그래프를 접어 올리세요. 이 밑에 있는 그래프는 y가 음수예요. 0보다 크나 같기 때문에 얘를 접어 이렇게 올리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바로 이 그래프가 이 그래프가 내가 찾고 싶은 이 그래프가 된 겁니다. 선생님 느낌이 잘 안 와요. 한 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y는 x제곱 마이너스 x-2라는 2차함수가 있어요.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겠죠. 근데 전체 절대값이 딱 붙었어요. 이렇게. 그럼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느냐. 이 y값은 얘랑 똑같아요. 절대값이에요. 반드시 0보다 크나 같아요. 그러니까 이 y값이 음수되는 값은 존재치 않아요. 즉 치역이 음수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이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냐면 먼저 y는 절대값을 없애요. x제곱 마이너스 x-2 이 그래프를 그려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바로 x-2 그 다음에 x+1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그럼 얘를 0으로 잡아요. 그러면 x는 2와 또는 x는 마이너스 1에서 0 되는 x가 있으니까 바로 이게 x절편이 돼요.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쭉 x축이 되는 거고 이 그래프는 아래로 볼록이면서 쭉 이렇게 그려져요. 그때 x축과의 교점이 바로 마이너스 1과 플러스 2가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최고차이 양수니까 아래 볼록이에요. 자 그런데 전체 절대값이 딱 붙었어요. y가 0보다 크나 같아요. 이 x축이 바로 y는 0축이에요. 이거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래프가. 그러면 이 크거나 같은 것은 살아남아요. 이렇게 딱 있어요. 그냥 있어라 얘가. 그럼 이 밑에 있는 것은 저 그래프의 함수값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 절대값 그래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절대값 딱 취했어요. 그럼 여기 있는 값들 절대값 딱 취했어. 그러면 올라가겠죠. 그죠? 이런 식으로 접어 올려요. 그대로 딱 똑같은 모양새가 접어 올려요. 그래서 x축으로 접어 올려라 이겁니다. 이 첫 번째 그래프는 절대값을 없애고 그려서 x축으로 접어 올리기. 됐나요? 이게 됩니까? 이게? 아하, 이게 지워져요. 이렇게 딱. 그래서 이 그래프가 된 겁니다. 이게 나중에 고차함수나 3차함수 이상 그리고 정적분에 활용했을 때 우리가 정적분에 계산을 할 때 이 절대값 그래프가 들어가면서 우리가 넓이, x축과의 넓이를 구하는 정적분과 연결이 많이 됩니다. 반드시 여러분이 갖고 가셔야 할 필수 아이템이에요.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겁니다. 좋습니다. 자, 첫 번째 확인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갑니다. 여기까지 가고 두 번째는 뭐냐? 교재에 나와 있는 걸 그대로 접근할게요. 두 번째, y는 f 절대값 x 이 그래프를 그려라. 뭐예요? x의 절대값이 들어갔습니다. 이 절대값 x는 y축 대칭성을 갖고 있어요. 어떻게 하느냐? 첫 번째, x가 0보다 크나 같았을 때 한 구간만 쪼개라. 그럼 이 그래프는 y는 fx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그래프에서 탁, 탁, 원래 그래프가 이거 아닙니까? 그죠? y는 fx가 이거 아닙니까? 그때 x가 0보다 크나 같았을 때 그림인 거니까 x가 0보다 크나 같았을 때 바로 이거 아닙니까? 이거. 이거죠.
x가 0이니까 이게 x가 0, y축이니까 이쪽만 되는 겁니다. 이게 절대값 x는 y축 대칭성, y축 대칭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쭉 이렇게 간다 이거죠. 이게 바로 이 노란색 그래프가 넌 지워져라. 됐다 이제. 그죠? 이게 바로 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한다? 한 구간 쪼개라. 한 구간만 그려라. 그래놓고 절대값 x가 있으면 y축 대칭을 그린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세 번째입니다. 지금 느껴지십니까? 절대값 y는 fx입니다. y에 절대값이 붙었네요. 그럼 이 절대값 y는 y는 0축, 즉 x축 대칭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그려라. 그럼 무조건 어떻게? 첫 번째, y가 0보다 큰 같았을 때 한 구간만 그려라. 그럼 이 그래프는 y는 역시 fx가 되는 겁니다. 그럼 그래프를 딱 그려주면 쭉. 얘가 y는 fx 아닙니까? 근데 y가 0보다 큰 같기 때문에 y가 0보다 큰 같기 때문에 얘만 되는 거죠. 얘만. y는 0은 x축이 아닙니까? x축. x는 0은 y축이고 그러니까 y가 0보다 큰 같기 때문에 얘만 그려지는 거죠. 됐죠? 이것을 절대값 y가 있기 때문에 무슨 축 대칭? x축 대칭. 얘가 x축이죠. 이겁니다. 쭉. 바로 이놈이 절대값 y는 fx. 이해되시겠습니까? 구간 나누고 그려서 그 그린 그 범위에 그린 그림을 대칭시켜라. 이겁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절대값 y는 f 절대값 x다. 요거 알면 너무너무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자, 그러면 두 개, 절대값 두 개 있죠? x축, y축, 원점 대칭성을 갖고 있다. 그러면 어떻게 쪼개라? 자, 무조건 첫 번째, y가 0보다 크나 같겠고 x가 0보다 크나 같았을 때 가장 편리한 범위는 원래 네 개를 쪼개야 돼요. 하나만 구해라. 그럼 얘는 y는 역시 fx다. 됐죠? 그래프를 그려줍니다. 이게 x축이고 그 다음에 이게 y축입니다. 그래프 이거지 않습니까? 근데 x가 0보다 크나 같겠고 y가 0보다 크나 같은 범위는 바로 이 범위 아니고 이거 아닙니까? 이거? 그죠? 이놈을 둘 다 절대값이 있으니까 먼저 y축 대칭. y축 대칭. 이놈을 x축 대칭. 이놈을 원점 대칭. 원점 대칭. 이거 맞습니까? 이겁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절대값 그래프의 대칭성이에요. 요것만 알고 가십시오. 여기 하면 지수 함수에 절대값이 붙고 로그 함수에 절대값이 붙고 삼각함수, 뭐 무리함수, 분수함수 앞으로 모든 배운 함수에 절대값이 딱 붙어도 이 대칭성은 변하지 않습니다. 이해되시겠습니까?